1,700 정도 되는 것 같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A항공 운항 승무원 김초롱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등원 준비를 해야 돼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안녕. 이름 뭐예요? 엄한 6살. 그래 인사. 동생 몇 살이에요? 맞았다. 오늘 유치원 안 가요? 가요. 유치원 가요. 기정님 그럼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출근이 오늘 오후 늦게여서 등원 준비는 제가 하고 낮에 좀 집에서 쉬었다가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애기들이랑은 며칠 만에 보신 거예요? 4박 5일 갔다 왔으니까 5일 만에 본 거예요. 4박 5일이 요새 제일 긴 패턴인데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저도 그렇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이제는 울지는 않는데 네, 요즘 약간 서운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모른 척을 하거나 대답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오신 거예요? 네, 이거 두리안을 좋아해가지고. 두리안을 못 먹어. 하민아, 맛있어요? 엄마가 무슨 선물 사올 때 제일 좋아요? 공방. 공명. 공명. 엄마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비행기 조종사. 와, 잘조종사. 맛있었어요. 하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알싸. 공주 되고 싶어. 음악을 해주. 유치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그랬지? 하니는 완성. 하니는 많이 먹고. 우와. 엄마 잘 갔다 오라고 인사 한번 해줄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쉬고 나왔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에요? 아, 지금 이제 출근을 해서 브리핑실에 먼저 휴업을 하고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항 승무원 브리핑실에 가는 중입니다. 매번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갔다 오자 뭐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비행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총 비행 시간으로 따지면 한 구기장 시간 3,500에 기장 시간 한 1,200시간에서 4,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할 부기장님이시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승무팀에서 잘생긴 부기장님이시라고. 제로투 쓸 때만 가셨나요? 이틀 쉬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고민이 엄청 안 걸리네요. 오늘 비행 전반적인 특이사항이 있는지 뭐 날씨, 비행기 상태, 승객, 비행시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다 공항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브리핑을 서로 번호를 찾습니다. 이제는 객실 승무원분들과 객실 브리핑실에 가서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호 7편 간단히 합동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아이기랑 몇 번 드시겠습니다. 네, 비행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륙 중단 시에는 어떻게 좀 그러시나요? 서비스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 바쁘시나요? 아, 네. 계속 바쁘면? 계속 바쁘시면은 조금 짬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합동 브리핑할 때 분위기가 좋은가요? 네. 네. 기사님 네. 오셔서 좋습니다. 브리핑은 다 끝났고 이제 게이트 앞에 가서 항공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26K의 65,317 맥시멈 랜딩 웨이트 되겠습니다. 215 clear to 깜라 런웨이 34 right.
이틀은 국제공항까지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기장입니다. 저희 최애 항공을 이용해주신 순간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첫 비행 기억나세요? 네, 그때 같이 비행을 했던 박우성 기장님이 K까지 사서 엄청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육받을 때도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뭐든 다 기장 책임이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고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네, 많이 지났네요. 최근에 신청을 받으셨다고? 이제 저희가 자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비정상 상황들을 시뮬레이터 안에서 훈련을 받고 계속 자격을 유지하는 거죠. MOT라는 또 1년에 한 번 비행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심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과 좀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뭐 제 에너지를 레이오버 나와서 아끼고 돌아가서 육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또 장점을 생각하고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라도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원래 비행하면서 식사하세요? 대부분의 비행에 식사와 실려서 나가 이런 순환증이나 이럴 때 식사를 원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순항할 때 계속 조심하시던데 공역별 간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날아가면서 공역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주파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간제에서 그래서 계속 주파수를 바꾸면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처음에는 많이 알아듣기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도 많이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눈치껏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이제 퇴근입니다. 잘 쉬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이제 애기한테 영상통화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아가들! 엄마 이제 마트 갈 건데 뭐 사다 줄까? 공유! 공유? 엄마가 판다 과자 사갈게. 판다 과자. 에이 진짜. 아 조심히 갈게. 과자가 아니라 자꾸 공룡 사달라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알아서 사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막 울거나 그러진 않고 항상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네. 아이들 선물 사러 먹을 거 간식 좀 사러 왔습니다. 네, 이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 집 둘째가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너무 잘 먹습니다. 네. 이건 누구 거예요? 아 이거는 둘 다 좋아하는 건데 판다가 귀엽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끝났는데요. 정말요? 네. 기장님 거 안 사나요? 아 제 거는 뭐 굳이 따로 안 사요. 네. 네. 다니시니까 이제 별로 감흥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피곤하고 먹는 것도 조금 대충 먹고 이러다 보니 호텔 컨디션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럼 운전이 개인의 시간이 일주일 동안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여행을 가지 않을까.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누워서 그냥 쉬고 싶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레이오버 와서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을 할 것 같아요. 대학 한 졸업할 때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항공 관련 일을 좀 찾아보다가 여자 기장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런 길도 있구나 처음 알게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교환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같이 비행을 했던 학생
뭔가 저녁 먹을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그냥 보통 김밥을 사들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경비행기 안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히터가 따로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또 TA에 입사를 하셨어요. 엄청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는 어린 나이고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 만약 애기들이 네. 엄마 나도 기장할래 이러면 그 조종사의 향후 비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4,700시간을 비행하셨는데 남은 비행을 하기 위한 마음까지 이 직업은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게 이제 그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훈련을 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 게 맞고 그게 제일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칵핏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가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안전비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